처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분의 또 음악을 MP3에 넣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독보적인 음색, 또 감정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릴,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왁스의 무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일 중에 포도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부터 김천 포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네.
이어서 노래 한 곡을 더 들려드릴게요. 저 그리고 음향 감독님 미니어의 목소리 볼륨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또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를 곡 네, 골라봤습니다. 황혼의부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와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제가 갑자기 제가 왜 나왔죠?
아니 진짜 더 뵙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의 무대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서도 난리 났어. 이거 그냥 그 음원 그냥 씹어 먹었다. 실이다.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는 오늘 무대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왁스님의 무대는 김천 포도축제 같다. 뭔가 달달하고 뭔가 매력 넘치고. 와. 우리 왁스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왁스님이 또 김천과도 정말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아주 특별한 또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김천포도의 김인수 회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명품 포도의 발전에서 늘 애쓰고 계신데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왁스님과 김천과의 관계 궁금합니다. 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4년 김천포도축제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무대 중간에 올라온 이유가 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 김천의 포도축제잖아요. 포도 샤인머스켓을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수출해 가시는 회장님이 있으신데 천반찬 회장님이라고 발음이 좀 어렵죠. 그 회장님이 고등학교 베트남에서 졸업하시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서 한국말을 무엇으로 배웠냐? 왁스님의 보고 싶어로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천포도도 수입을 많이 해가시고 고맙고 해서 내가 우리 천 사장님한테 감동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는데 요 뒤에서 제가 살짝 좀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인데 그렇고 우리 천 사장님이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김천포도도 많이 수입해 가시고 그래서 왁스님하고 제가 이 무대에서 꼭 사진을 찍어드려야 되겠다 약속을 했어요. 괜찮죠?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김천포도의 김인수 회장님의 또 배려로 네 왁스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악수 한번 나누시고 제 노래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예 가수님 좋아하는 노래 아 사랑하고 싶어요. 아, 사랑하고 싶어를 아시는구나. 아 그거 좋아하셨으면 제가 오늘 준비할 걸 그랬네요. 짧게 한 5초 정도만 들어보면 돼. 5초 정도만. 김인수 회장님 중앙으로 오시죠. 중앙으로 같이 여기 중앙으로 예약이면 아, 네. 오셔가지고 예 짧게 한 5초 정도만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진짜 갑자기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딱, 불러보는데요. 예, 5초 정도만 네네 시작. 아. My love, my friend, 널 내게 대상 말해줄까 하지 마요. 왁스님 팬이 맞습니다. 제대로 배우셨어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사랑할 수 변할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의 그 회장님의 그러면 사진 촬영 같이 한번 할까요 회장님? 네네 사진 한번 네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셔가지고 자 한번 포토타임 한번 예 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크게 나오는 분께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정면에서 사진 네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한번 찍어주시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인수 회장님께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우리 왁스님 보려고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고 올만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와 감동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제 노래로 한국어를 배우셨다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네, 두 분 다 네, 사업도 번창하시고 네,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잠시 제가 네,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잠시 한 1초 정도 네, 너무 네, 좋아서. 이렇게 뜻깊은 날 또 제가 발라드만 불러드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나는 노래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방금도 멋진 두 오빠가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셨죠. 네, 네, 그 노래 오빠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빠 함께 불러요. 마지막 곡이에요. 걱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베트남에서도 오셨는데 앵콜 당연히 하고 가야죠. 앞으로 계속 더 오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추석도 추석 인사도 미리 드릴게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아이고 그렇게 신나는 곡은 준비 못했고요. 또 의미 있는 곡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곧 있으면 추석이라 또 가족, 또 엄마 뭐 이런 생각이 나서 제 데뷔곡이기도 한 엄마 얘기를 제가 앵콜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김천에 올 일이 있으면 그때 머니를 꼭 네,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엄마 얘기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왁스님께도 마음을 담아 박수 한번 크게. 함성은 써!